이색적인 전시가 전남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멀리 떠나지 못해 답답한 요즘 기차 여행을 떠나는 듯한 정호선 작가의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꿈싹 갤러리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정호선 작가의 방 기차가 출발합니다를 운영합니다. 그림책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호선 작가는 지금도 괜찮아 기차가 출발한다 등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림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림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m 길이의 기차 원화와 관련 소품이 비치된 전시장은 기차 여행을 떠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흥미롭습니다. 정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작가가 평소 사용하던 미술 도구 스케치와 함께 연습 노트들로 꾸며져 있어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인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림책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여행을 꿈꾸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전시장이 아니라 실제 기차역이라는 상상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 만남과 헤어짐이 가득한 기차역에서 즐거운 기차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기차를 그대로 축소한 기차마을 디오라마 세트가 꾸며진 체험존에선 놀이를 통한 작품과 친숙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동물들의 기차 여행 전시회는 작품을 통해 세상 여행을 떠날 아이들과 낯선 곳으로 떠날 우리네에게 한 걸음씩 뗄 용기를 갖게 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